아 근데 저 아 꽁지머리가 참 잘 어울리시네요. 아 이제 이렇게 어색한 분위기 어쩌죠? 좀 특이하게 생겼죠? 오 아주 솔직하신데요? MBN 나는 자연이다. 이승윤입니다. 윤택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만이 되는 그날까지 가자! 녹음이 짙은 이 숲속에 194번째 자연인이 살고 있다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인연을 만나게 될지 설레는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응? 윤택 씨, 왜요? 오, 누가 계시네? 저희 회사 같은데? 전화를 하고 계시는데 말 붙이기가 좀 미안할 것 같은데. 아이, 그래도 붙여봐요. 여기 실례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아유, 지금 저 뭐 열심히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네. 저희 자연인을 좀 찾으러 왔는데요. 혹시 이 근처에 혼자 사십니까? 저는 여기 혼자 있는데요. 아, 그러세요? 네. 아, 그럼 저 내려가서 좀 인사 좀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아, 예. 어? 아이고, 조심하세요. 자연인이 길도 없는 곳에 계셨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 아이고. 예. 아 여기 저 등산로도 아닌데 어떻게 여기? 아 예, 이 자연인을 찾으러 네. 좀 다니다가요 네. 발견을 하고 제가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예. 예. 이 근처에 사신다는 정보를 얻고 네. 예. 제가 이렇게 찾으러 왔습니다. 예.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자연인은 아니고요. 아 저는 저 MBN 나는 자연인에서 나온 윤택입니다. 예,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예. 네, 산골짜기에 있는 저 홍상표입니다. 아, 예. 아, 그러시군요. 네. 아, 근데 저, 아, 꽁지머리가 참 잘 어울리시네요. 네. 아, 이제 이렇게 어색한 분위기 어쩌죠? 좀 특이하게 생겼죠? 네. 오, 아주 솔직하신데요? 그런데 자연인에게 다가가기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절을 하고 계시던데 뭐 하시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는 겁니까? 108배 운동하고 있습니다. 운동이요? 도시에서 생활할 때 좀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아... 네, 여기 들어왔는데 예... 네, 전신 운동이고 네. 그래서 많이 그 몸이 가볍고 아, 좋아요. 아... 산에 들어온 뒤로 하루도 빠짐없이 하고 있는 108배. 운동뿐만 아니라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런 거 많이 하셔서 그런지 몸도 편해 보이시고 예, 또 뭐랄까 인상도 참 좋으시고 그러세요. 나는 그 인상 좋다는 소리를 예.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 도시 살 때 예, 예. 그 뭐 안 좋은 기억이 있어갖고 아, 그래서 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 그러세요? 네. 오, 아니, 왜 인상이 좋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글쎄요, 뭐 그게 좋은 쪽으로 그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 근데 그 안 좋은 기억이 많아요. 아... 네. 그럼 차차 얘기합시다. 아, 네네. 네. 그러시죠. 네. 갑시다. 네. 무슨 연유인지 말을 아끼는 자연인. 과연 그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갑자기 그가 궁금해집니다. 저기요, 우리 집에 저기. 아, 저기요? 아유, 좋다. 깊은 산속에 숨어있는 자연인의 집. 일부러 인적이 드문 곳을 고르고 골라 찾은 터전이랍니다. 아유, 여기 뭐야. 야, 이건 아마 잘 만들어 오셨는데요? 네, 이것도 통나무를 쪼개갖고 네. 그 재밌게 한번 해봤어요. 아유, 이거 다리 네. 아주 그냥, 아유, 동네 육교 수준인데요? 한 일주일 걸렸어요. 진짜요? 네. 야, 이거. 이 다리가 개울 건너에 자리한 자연인의 집을 오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와서는 이제 저쪽에 네. 계단을 만들고, 네. 그냥 너무 경사가 가파라서 또 이쪽으로 만들었어요. 네. 무거운 짐을 갖고 올라가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게 되는데 혼자 사부작 사부작 그렇게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야, 대단하시다. 아니 굉장히 견고한데요? 6년 전만 해도 수풀만 무성했던 이곳. 오로지 맨손으로 땅을 다지며 지금의 터전을 만들기까지 무려 3년이 걸렸습니다. 헌데 집만큼은 한 달 만에 뚝딱 지었다는데요. 아, 이렇게 짐도 아주 간소하시네요. 네. 어디? 들어오세요. 아, 깔끔하시다.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만으로 꾸민 자연인의 방. 그 이유가 따로 있는데요. 이게 침대인가 봐요? 네, 침대 여기 이제 좀 좁아갖고 네. 이거 덧붙인 거예요. 아, 이렇게 네. 연결하신 거예요? 네. 어허. 아, 좋다. 나 혼자 공간은 이것도 네. 뭐 엄청 큽니다. 아. 편하고 좋아요. 아이고, 좋다.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 말이에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심든 그 나무나 꽃이 네. 일주일 간격으로 이렇게 펴요.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럼 그 꽃을 바라보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참 두근두근 한다랄까? 그런 게 있어요. 설레임. 설레임. 아, 경이롭고. 예. 나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오기 시작할 때. 아니 여기서 딱 보니까 노란색 요 꽃이 그냥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 노란색이 포인트가 되죠. 네. 네. 아주 그냥 나만 봐 그러는. 굳이 크고 멋들어진 집이 아니더라도 문만 열면 온 숲이 내 방이요 정원이니 세상 부러울 게 없는 자연인입니다. 아, 물이 여기 이렇게 흐르네요. 저 골짜기 그 400m 예. 골짜기에서 예. 이거 이제 고무통을 하나 묻어놓고 이거 끌어왔어요. 아~ 그래서 식수로 쓰고 있습니다. 어, 가만있어 봐. 이거 저 김치 같은데요? 집사람이 와서 네. 담가놓고 왔어요. 우와. 맛 한번 볼래요? 이야, 색깔 좋다. 아, 진짜 맛있겠는데요? 네. 아니, 맛있겠는데. 마셨대요? 맛있어. 야, 입맛이 확 도네. 맛 좋네. 아. 배고픈데 빨리 해 먹읍시다. 네. 예. 요 입맛 돋우는 열무김치가 있으니 뭐 다른 게 뭐 필요하겠습니까? 국수 하나면 끝이죠. 아, 끓어요. 끓어요? 네, 끓고 있네. 국수 삼자고요. 네네. 아우, 야. 큰일 났다. 엄청 끓네, 엄청 끓어. 아이고. 야, 용합니다, 용합. 야, 이거 2인분 맞죠? 국수는 자주 해 드세요. 가끔 그 입맛 없을 때 한 번씩 해 먹어요. 네. 아. 야, 근데 자연인 손 한번 크시네요. 어우, 너무 시원해. 야, 좋다, 좋다. 제 손이 절로 가네,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가네. 야, 진짜 많다, 이거. 예? 네? 많아요. 아. 맛있다. 한번 넣어보자고요. 응? 네. 이거 뭐예요? 고추장. 고추장? 응. 응. 고추장이 들어가 있어요. 응. 어? 이거 가래. 이거 무슨 가래 이게? 여기 저 개복숭아 가래. 아. 어? 또 많이 넣으면 또 단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간마치에서 직간장. 아, 직간장. 그래도 또 새콤달콤해야 되니까 요 저 식초 좀 들어가 있죠? 아, 식초. 네. 이제 열무만 들어갑니다. 열무를. 아, 역시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이죠. 우리 게 저 손맛이니까 이거 좋자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계곡물에 몸 담근 열무김치로 활용 점점. 이야, 진짜 끝내준다. 이 색감 어떡할 거예요, 진짜. 와. 야, 진짜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어이구, 맛있겠다. 아이고. 어이구. 땡볕 더위에 입맛 없고 밥해 먹기 귀찮을 때 시원한 열무국수 말한 게 또 없죠. 저 위에 네. 좋은 데 있으니까 네. 네, 한번 가자고요. 제가 둘게요. 네. 이거 저 주로. 네. 올라가. 자연인의 식사 전용 자리가 또 따로 있다는데요. 네. 아이고, 숲이장. 자리 좋죠. 우거진 게 아주 좋네요. 네. 여기 앉아요. 아, 여기 자리가 있네. 네. 오. 아이고. 아니 이런 자리를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네. 내 정원이야, 정원. 정원. 네. 명품을 딱 들어. 아, 잘 먹겠습니다. 아, 아우님 저 배고프신데 네. 좀 내가 좀 아니 아니 괜찮아요. 아, 조금만 더 줘.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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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너무 많은데요? 아. 그 정도는 줘야지. 아, 이거 뭐 한 3인분 되겠는데요?
자, 이제 잘 먹겠습니다. 네. 아우, 침 나와. 맛은 없더라도 맛있게 드세요. 아유, 맛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네. 손맛에 푸짐한 정까지 더해진 자연인표 열무김치 국수.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한데. 있어요? 진짜 맛있게 보이네. 아유. 아유. 여기요. 김치가 맛있네. 풍경을 딱 해버리네. 이렇게서 그냥 요리 김치가 좋으신가 봐요. 다 입맛에 맞게 해줘요. 네. 우리 윤택 씨 이거 먹고 입맛 더 돌아오면 큰일인데. 아 좋다. 네? 아 절대 이거 먹으면 아주 든든해요. 네. 이만한 게 없어. 아유요. 아 입안 가득 그냥 열무향이 쫙 퍼지는 게. 네.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우 이제 맛있게 드시는 건 윤택 씨 못지않은데요, 자연님. 그만 맛있다. 아유 좋다. 처음엔 말을 아끼던 자연인도 이제 한결 편안해 보이는데요. 특히 그 몸이 안 좋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당뇨, 고혈압, 그 기관지가 안 좋고 위하고 또 장이 안 좋아요. 네.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예, 몸 전체가 이제 이렇게 많이 안 좋았어요. 오, 어떻게 그래서 아프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 사업하다가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좀 속병이 생기고 아, 그렇게 진행되더라고요. 지난 20년간 인부들을 데리고 창고 짓는 일을 했던 자연인. 그런데 온갖 트집과 핑계를 대며 공사 대금을 떼어먹는 이들이 부지기수였다는데요. 그러다 보니 신뢰는 사라지고 불신만 남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법이 있어야 돼요. 재판만 한 15번 하니까. 15번이요? 네. 그러니까 뭐 네, 사람이 싫더라고. 이게 네. 그 강제 집행을 하고 해도 이 사람들이 안 줘요. 그 빨간 딱지라는 거 붙여도. 그런 게 그 여러 번 반복되니까 아, 그것도 스트레스더라고요. 그의 말대로 선한 인상 탓이었을까요? 자신을 이용하려는 이들이 늘 주변에 도사리고 있었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은 바로 믿었던 친구들의 배신이었습니다. 내가 사업할 때는 어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예. 네. 꽤 어음을 받았는데, 3천만 원짜리 받았는데, 자기가 할인 안 하고 바꿔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한 10년 지기 친구인데, 바꿔다 줘라 했더니 소식이 없는 거야. 그게 다 아니에요. 또 있어요? 네. 그래도 동창이 있는데 네. 네. 그 친구는 또 아, 뭐 3개월 만에 또 다시 수익을 내서 팔아준다는데 뭐 땅도 보지도 않았죠 뭐. 1년이 지나도 뭐 소식이 없고 그래 3년 만에 그러면 가보자. 어디에 붙었는지 한번 가보자. 그리고 가봤더니 개천이야. 개천이요? 어. 내가 그 당시에 2만 5천 원 주고 샀는데 5천 원. 그러니까 그쪽 지역 부동산하고 여기 있는 친구하고 둘이서 놀아먹은 것 같아. 누구보다 믿고 의지했던 친구였기에 그 배신감과 상처는 더욱 컸고 몸과 마음은 골물대로 골마버렸습니다. 급기야 극단적인 생각까지 이르게 되자 사람이 없는 산을 찾아 꼭꼭 숨어버린 자연인. 그런데 도피처나 다름없던 이곳에서 그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힘들죠? 좀 가파르네요. 네. 너무 험하고 이거 안 힘드세요? 아, 뭐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운동이요? 네. 네. 내 건강을 위해서 네. 네,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운동? 네. 운동! 잡념을 떨치기 위해 산을 오르다 보니 자연스레 자신에게 약이 되는 약초들을 접하게 됐는데요. 어? 저 삽주 있네. 어디요? 어, 요거. 아, 요거. 네. 네. 삽주! 요거, 어, 요건 작년 줄기고 네. 요건 올해 난 거예요. 근데 아. 이게 저기 고라니가 잘라먹었네. 먹을 게 없으니까.
아, 위에 잘려진 거요? 나 이쪽 할 테니까. 네. 아니, 웬 흙이 이렇게 부드러워요? 이게 부엽토예요. 부엽토요? 네, 부엽토가 뭐예요? 네. 저기 저 낙엽이 썩어서 생긴 흙을. 네. 네. 야, 이거 뭐? 아니, 흙이 너무 부드러워. 네. 부들부들하네. 아, 먹고 싶다 이거. 예? 네? 먹고 싶다고요? 드세요. 아, 괜찮. 드세요. 그냥 해본 말이에요. 아유, 진짜. 아유, 형님, 드세요. 드세요, 드세요. 아유. 아유. 아, 괜찮아요. 아유, 윤택 씨 진짜 그만하세요. 안 드세요? 아, 다음에 먹을게요. 아, 말 한번 잘못해봐요. 와, 이거 무슨 저? 예? 아, 제빵 할 때 그렇죠, 그렇죠. 밀가루 터는 것처럼. 요게 위장에 아주 좋아요. 위장. 네. 아, 그러니까 위장이 별로 안 좋으시다고 예전에? 네. 나 같은 경우는 네. 그 맵고 짠 거, 자극성 있는 거 먹으면은 아, 속이 쓰려서 못 견뎌요. 일하다가도 쓰려 갖고 폭 주저앉은 적도 있고.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요거를 네. 차로 다 끓여 먹어서 네. 아주 좋아졌어요. 아주. 가보자고요. 네. 또 다른 게 있나? 네. 한번 같이 찾아보자고요. 약효를 몸소 체험하다 보니 자연스레 약초 공부도 열심인데요. 윤택 씨. 네. 여기 잔대 같이 보이는데 내가 잔대? 예. 잔대면은 네. 이 뿌리가 도라지 모양이에요. 진짜 부드럽다. 이게 어쩜 이렇게 부드럽냐. 어디 어디. 잔대 맞아요? 오. 오. 아, 야, 진짜다. 딱 도라지 모양이네요. 네, 맞네, 맞네. 야, 이게. 야, 이거 잘 봐둬야겠다. 야. 이렇게 잎이 나오는구나. 네. 새잎처럼. 네. 새잎. 여기 아! 진이 나와요, 진이. 진이 나왔다. 네, 진이 나오니까 이건 100%야. 야, 이거 지금 기가 막히다, 이거. 이거는 기관지에 좋아요. 차로다 끓여 먹으면 아주 좋아집니다, 이게. 그 역시 고질병이었던 비염에서 해방되는데 잔대의 도움이 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 잔대는 제가 알기로는 피로 회복과 숙면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아. 이름이 잔대니까 잘 잔대. 잘 잔대. 아. 거기도 효과적이지. 네? 아니, 저는 농담이고요. 아니 이거 먹어서 저 기침 안 하고 예. 숙면을 취하면 다 좀 잘 잔대고. 그렇지, 잘 자는 거죠, 뭐. 조심해요. 네. 네. 이젠 죽이 척척 맞는 두 사람. 험한 산길에서도 이야기와 웃음이 끊이질 않는데요. 자, 이번엔 자연인이 윤택 씨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공간이 있답니다. 아이고야, 물소리가 어디서 나나 했더니 야, 요거 아주 기가 막힌데요? 아, 여기 내가 네. 즐겨 오는 자리예요. 그래요? 네. 그럴만 하시겠어요? 네, 감춰놓은 자리인데 내가 오늘 공개하는 거야. 어쩌면 저렇게 마치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마냥 가장 아. 예쁜 모습으로 땅땅땅땅 땅땅 와. 에? 저게 처음에 에. 여기 와서 저게 저 폭포에 반해서. 폭포요? 폭포지요 저거요. 나는 저게 작은 거인처럼 에. 엄청 커 보여요. 그래요? 예. 다리 한번 벌려보고. 아니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시원하게 세수 한번 해야죠. 아, 산행하고 네. 이렇게 세수 한번 하면 아주 개운해야죠. 이야, 이게 눈에 안 보였네. 네. 이거 다슬기 아니에요? 다슬기예요, 이게. 움직이는 거 봐, 이거. 우와.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야. 여기 지금 청정지역이에요. 네. 아니, 다슬기가 이렇게 커요? 그렇지. 어이구야, 이거 자꾸 보인다. 아이고, 보인다, 보여. 이야, 이제 눈에 확 띄네. 이게 하나 보이니까. 네. 아, 이거 저 이만큼. 아, 아이고, 많이 잡았다. 아, 이 정도면 굴 끓여 먹을 수 있겠다. 아, 갑시다. 네. 이게 바로 덤으로 얻는 행복 아니겠습니까? 자, 아, 요거. 아, 요거, 요거. 왜요? 이거 의아리야, 이게. 의아리? 네, 이거 순을 무슨 지면 같아요? 순을 먹는 거예요. 아, 순을 먹는 거예요? 네, 어린 순? 네, 네. 네, 여기 당뇨에 좋대요. 여기 나는 이거 당뇨에 좋다니까 네. 이거를 뜯어서 밥에 아. 얹어서 먹고 이게 벌써 이렇게 얘는 스트레스로 인해 가족력인 당뇨까지 악화됐었던 자연인
의아리 덕분에 위험 단계에서 벗어났다고 하는데요. 그에게 산은 그야말로 용한 약방입니다. 아, 좀 많이 땄네. 여기 향이 좋아갖고 네. 여기 해먹으면 맛있어요, 이게. 이제 뜯을만치 뜯었으니까 네. 이제 내려갑시다. 네. 아낌없이 내어주는 자연 덕분에 오늘 저녁 밥상이 건강하고 풍성해지겠는데요.